많이 안 왔어. 아니, 너는 뭐 마지막 날이라고 선물 준다고. 평소에도 이제 와요? 네. 그래요? 네. 교육 관심이 많으시네. 수천수가 100개 한 얼마나 됐죠? 100명이 됐어요. 100도 제로 됐죠? 맞아요? 알아요, 몰라요? 아니다. 두 번째가? 대구 초등학교 첫 번째고, 수천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왜요? 제가 세 번째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왜냐면 수천 초등학교 하면 주변에서 야구도 유명하고, 요즘은 뭐 야구 단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수천 초등학교 야구도 유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벌써 동네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여기 옛날에 동화극장이라고 있었거든요. 오늘 사신 분 아시죠? 요즘은 봐도 모르죠. 동화극장 앞에 가면 아주 유명한 오락실이 하나 있는데, 그 10대 우울한 시절을 그 오락실에 세웠어요. 길 건너면 비상도 없고. 그래서 수창도 너무 잘하고. 처음 오는 학교지만, 낯설지 않고요. 저는 저기 산동에 갔고요. 서부수단에 갔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연수예요. 네. 학교에서 전화 오기를 10시 반, 11시 반에는 반드시 맞춰달라고. 10시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보통 한 2시간 걸리는 강의를 하다 마쳐야 돼요. 이상할 텐데, 시간이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있을 텐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빠님이 저를 소개하려고 한다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왜 이 학부모 연수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강사님도 많이 오셨잖아요. 저희들 이제 강사들도 겨울 방학이 되면 교육청에 모여가지고 연수를 받아요. 연수를 받아서 제가 속해 있던 반에서는 25명 중에 거의 절반은 교직에 오고 계시다라는 제가 교장선생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주위를 젊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대학원에 가서 교육 관련 전공을 하고 석사나 박사 이런 학위를 받은 심리학이나 아니면 뭐 교육학이나 아니면 상담이나 아니면 감정 코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공으로 이렇게 학위가 있으신 이런 분들이 좀 강의하는 많이 오시죠. 사실 저는 교직에 있었던 적도 없고 교육 관련 전공을 한 적도 없고 야매예요, 야매. 그래가지고 늘 죄송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어쩌다 팔자가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원래 70분대 학교가 여기서 제일 많이 지금 불려다니는 그런 입장에서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4살 아이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 28살 우리 아이가 4살 무렵에 갑자기 제한테 어떤 마음이 확 생겼어요. 이 아이는 대학에 고등학교 겪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막 확 들려와요. 엄마들은 이제 아기를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10달 동안이나 임신하고 있으면서 그 관계가 생기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데 아빠들은 좀 그게 안 되거든요. 저도 우리 애 태어날 때 가톨릭 병원에 태어났는데 분만실 앞에 대기해야 되는데 저는 못 참고 죽고 알았어요. 그 아빠들은 관계가 늦게 생겨요. 저도 우리가 이제 꼬물거리고 사고치고 아무 버튼 누르고 막 쏟고 깨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부터 이제 관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6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저한테 없던 마음이 확 들려와가지고 이 아이는 내가 이것보다 좀 겪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죠.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건 당신이 마음대로 하더라도 공부는 내가 지금 저는 4살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키웠잖아요. 이게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알려져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모 연수 다니고 있어요.
지금 도이치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왜 그런 반응을 들었을까? 그래?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생각해보니까 아,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폐병 환자였는데 그 비상이동 당사실건사하면서 그 당시 이제 시립원료 지금 대구 의료원이죠. 시립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같은 약을 계속 쓰니까 어떻게 돼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병이 낫질 않아.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우리 아버지 퇴원하셨어요. 희망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이제 보냈죠. 엄마가 대신 공장에 다니면서 대구 성공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아버지는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심해지면 막 피투하고 이런 요강에 피 받아서 버리고 막 그랬어요.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희망이 없으니까 아들들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우리 4년제거든요. 제가 중간인데 그때 형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인제 초등학교. 저는 1학년, 동생이 6살 이랬는데 오늘 봄날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날도 아버지가 저녁 먹고 당산세관에서 이제 밥상 펴가지고 형을 막 하드 트레이닝 시키고 공부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잠들었어. 내 식구. 엄마는 밤에 일하고 밤에 2교회. 다음날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울 때부터 아빠 죽었다. 그러면 문비비 쓰는 날 보니까 진짜 아파가지고 한 방에 닭살 조그만 채방에서 이제 같이 내 식구 잤으니까 아빠 시체를 그대로 제가 목격했죠. 한눈에 봐도 아, 돌아가셨구나 싶고 이밖에 이렇게 거품이 가득 나와있어요. 24시기는 했는데 들이쉬지를 못해가지고 들이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죠. 제 인생의 가장 큰 트라우마인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엄마 혼자서 3년제를 케어해야 하니까 엄마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드디어 이제 엄마는 공장 기숙사로 들어가고 우리는 흩어졌어요. 형 친척들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분리부가 되고 있어요. 버려진 트라우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그 중학교 4학년 때 친척이 서울에 있는 외삼촌 집에 그 가던 장으로 그 생각나고 근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입학은 인제 초등학교 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친척들이 전라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대구 내려와서 서부 초등학교 갔고 초등학교 6학년 겨우 졸업하고 뭐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중학교 못 갔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기술도 갔죠. 엄마 도와야겠다고 저도 해가지고 우리 형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라도에 있는 유명한 친척집 안경점 하는 친척집에 안경점 사원으로 취직했어요. 저는 요 서무시장 옆에 가서 인쇄골 먹었거든요. 인쇄골 먹고 조그만 인쇄소에 사원으로 취직했어요. 우리의 친척집인데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할 기회를 못 얻은 거죠. 초등학교는 뭐 6군데나 돌아다니느라고 제대로 초등학교 시절에 보낸 적이 없고 중고등학교는 공장 다니느라고 못 다니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검정고시에 대학 들어갔는데 제가 대학 들어갔을 시기는 언젠가면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문대로 대통령 되고 막 이러던 시기에요. 영화 1987 본 사람 있어요? 이거 봐야 되는데 제가 1987 그때 대학 3학년이었어요. 경북대학 3학년. 전국이 더 좋지 외교학과잖아. 데모를 밥만 먹듯이 데모하던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너무 데모했어요. 국가가 뭐 이만원 수배도 받고 잡혀가기도 하고 아니 뼈끈이 있어요. 전공이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도 엄마는 사법시험을 공부하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는 이제 운동권을 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결혼해서 애를 낳았잖아. 갑자기 4살 돼서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공부에 한맺힌 놈이구나 이런 생각. 좀 거칠게 말하면 공부에 한맺힌 거고요. 좀 부드럽게 말하면 아쉬움이 너무 커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는 내가 그것도 아쉬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도 저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씩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만 보면 전부 피아노 보냈더라 학원은. 자기가 우아하게 피아노 치고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거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놈은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놈은 정말 원 없이 공부하고 시켜보자 이런 생각이 그때 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막연하고요. 외국 하는 거 보면 저건 아닌데 싶은데 저는 대안이 없고 엄마들 보면 아주 쉽게 애들 키우더라고. 보통 이렇게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면 아침에 노란 초장 노란 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 노란 처음에 태워 보내죠. 태워 보내고 나서 거기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가지고 고학년 직키우가 언니들하고 사귀죠. 언니 우리 집에서 커피는 할래요? 데리고 가가 커피 대접하고 과일 깎아드리고 이러면서 뭐 궁금한 거 묻고 좀 더 친해지면 저도 언니 집에 놀러 가봤대요. 그 가면 그 언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청소 안 했는데 아침에 뭐 애 노란 셔틀 보는데 누가 청소 다 하고 소리 다 하고 못 사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접받은 게 있어가지고 말이 못해서 이제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서 또 대접받은 대로 대접한다고 커피 끓이고 과일 깎고 하는 동안에 그 후배 엄마 뭐라 한 전에 언니 직구경 좀 할게요. 사실은 직구경 말고 큰애 방 구경하고 싶어요. 큰애 방 뒤에 가가지고 책상에 어떤 학습지가 놓여있는지 거실에는 우리 집에 없는 어떤 전집이 꽂혀있는지 스캔 나가지 스캔 엄마는 이렇게 자녀교육 정보를 통하고 그런데 우리 아이프가 학교 교사를 가지고 일찍 출근해요. 저도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가 보냈어요. 노란차 기다린다.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하냐고 너무 서운한데 그리고 저는 왕따처럼 있잖아요. 좀 굳고 뛰기도 하잖아요. 아빠가 애 노란차 기다리니까 맨날 저보도 뒤 숨어있고 막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막 너스레를 떨면서 막 눈이 좀 물어봐도 돼요. 일기를 너스레를 못 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할 수 없이 그래 네 살 때 대구 시내시에 큰 서점이 돼요. 그때 제에서 제일 컸는데 지금 영풍이나 교보가 대구 내려오기 전에 그 시내 중앙통에 가면 제에서점이라고 있어요. 거기 지하 1층에 가면 육아코너가 있어요. 거기 육아코너에 있는 책들을 거짓말 안 되고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저 공부가 너무 하시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들 한 놈 이거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공부 잘 시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목에 소전제단 제가 한 번도 안 해도 다 했어요. 그리고 제목에 연제자도 같이 그리고 제가 그때 한 짓을 지금 말하면 이것만 해도 밤새워요. 근데 이게 다 생략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많은 육아서적이 있다 보니까 이 육아서적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각각 관점도 다르고 뭐 강조하는 점도 다른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뭐 있어요? 뭐, 엄마는 다 알죠. 애가 공부를 잘 하려면 옛날에는 유전자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은 그냥 책을 좋아해.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그래? 하면서 책이 이렇게 중요한 걸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참 우리는 운이 좋았는지 이 종교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지만 우연하게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그때 퇴근하고 오다가 서울 중요한 근처에서 버스 차창으로 어린이집 문서죠. 이걸 발견했어. 우리 끌고 가더라고요. 하고 저하고 처음에 끌려갔죠. 가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주옥 같은 유명한 그림책 다닌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쫙 전문적으로 전시되어 있어요. 책, 좋은 책 찾을 필요가 없어. 그거 아무거나 골라도 다 좋은 책이야. 제가 가보니까 그거 너무 좋더라고. 지금은 뭐 어린이집 문서점 하면 전 엄마들 아는 건 전집 할인매장밖에 없고 제가 다녔던 이 어린이집 문서점은 전집 할인매장이 아니고요. 진짜 교과서에 실리는 교과서 수록 도서도 있죠. 그런 단행본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제가 아이 키울 때는 대구에 한 5개 있었어요. 이랬어요. 지금 다 망했어. 한 군데 살아, 한 군데. 저 만천동 가면 아주 코딱지 많은 서점 하나 있고요. 인터넷 서점이 등장했고, 알라딘, 6.24, 인터파크. 인터넷 서점 때문에도 동네 서점들이 망하고, 또 하나는 어린이 정서점 왜 망하는가 하면 동네마다 교훈이나 움직인 다니는 언니들이 꼭 있어. 이 언니들이 맹팔력하거든요. 그 동네 서점 다 망한다. 이 어린이 정서점 다 망했고요.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가지고 이 대구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이 어린이 서점을 우리 아이 4살 때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한테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아이를 데리고 매주 한 번씩
그게 생각났어요. 갈 때마다 그린 책을 10권에서 5권씩 사서, 그 당시 그린 책이 한 권에 5천원, 6천원 이렇게 할 텐데, 10권에서 5권씩 사면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 읽어주고, 일주일을 하면 다 여러분 읽죠. 그러면 다시 또 그린 책을 가서 또 책을 사고. 한 일주일에 한 10만원 책 산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억으로. 정확하진 않은데, 하도 오래돼서. 요즘은 뭐 책 살 필요 없죠. 학교 도서관 잘 되어 있고요. 아, 웬만한 아파트, 아파트 도서관 다 있고. 그래서 요즘은 진짜 아이 키우기 쉬워요. 엄마들이 엉뚱한 헛짓 했어요, 그치? 미안해요. 다시는 안 볼 거니까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체면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상처 받아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아주 대구 의원실 다녀보니까 진짜 아이가 막 자라더니까 뭐가 자라는 모습이 보여.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오리지널 장기 주도 학생이었거든요. 저는 형편이 안 돼서. 아니, 여러분들, 전학 6군데나 전학, 엄마가 부동산 투기를 해서 6군데 다니는 게 아니고, 형편이 안 돼가지고 6군데 돌아다니니까, 중고등학교는 독학 해가지고요. 공장 다니면서 논정고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장기 주도 학생이었잖아요. 한 면 쳐가지고, 우리 애 같으면 내가 뭐 공부 잘하는 방법을 했다면 내가 또 강도를 했어라도 좋은 학원을 보내거나 뭐 사교육을 시키면 했을 거라. 근데 우리 애는 미리 말하면 학원 한 달도 안 했어요. 지금 28학년이었는데. 왜?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공부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막 자라는 거야. 너무 신기하네요. 이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저도 몰라서 시알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너무 커가지고 어린이집을 시시해가지고 그때 마침 교고 내려가 1년을 교고 다니고 고등학교 가서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입시 아니라고. 이건 엄마 있다. 이거 전 봤죠? 여기서. 어디서 봤어요? 아, 아침 학교에서. 다른 학교? 어디요? 전화가. 어디? 내실. 무슨 전화가? 내실. 내실 전화 왔어요. 아, 내실. 예. 그래, 어디서 많이 봤다. 뭐 혹시 우리 연구소 다녔어요? 네, 몇 번 갔었어요. 강의 들어? 네, 강의 들어. 우리 카페에도 들어와 있겠네? 후창중학교 엄마 전에 어디 예. 겨울 캠프가 댓글 다는 엄마 하나 있잖아. 아, 여름 캠프가. 여름 캠프. 그 날짜가 취소했던 엄마. 날짜가 옮겨져가지고. 그래, 어디서 많이 봤다. 나사에 살다 일이 있었어요. 예. 그거 좋은 동네인데. 그러네요. 그거 신도신데. 예. 좀 멀었을 것 같지. 예. 아니, 중학교 2학년 때가 내가 4살 때부터 15살 때가 12년을 했어요. 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도 제가 아빠로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아이와 손을 잡고 어린이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춘기 때 가기 싫다고 지랄하고 했지.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서부중장 근처에 어린이집을 했는데 서부중장 옆에 갔는데 떠나던 말로 보고 롯데리아 했잖아요. 우리 막 왜 내가 그거 가야 되는데 하고 막 지랄하면 내가 롯데리아 데리고 가서 햄버거 사고 콜라 빨리 넘던지 말아야 돼. 그런 걸 아파. 엄마는 또 해서 이상한 거 봐가 뭐 콜라는 몸에 해롭다 기사하고 뭐 이빨 녹는다 하고. 저는요, 미국에도 그래 콜라를 많이 마시는데 아직도 이빨 녹았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빨을 몸에서 뽑아가 콜라에 담가야 먹지. 이빨이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이면 이빨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으면 안 통해요. 뽑아가지고 콜라에 담그라니까 그런 거 봐. 손가락도요, 몸에 붙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죠. 아주 요긴하고 익숙하잖아요. 잘려있는 친구였다, 이거. 손가락, 잘린 손가락 생각해봐. 징그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에 붙어 있으면 징그러워요. 안 징그럽죠. 하여튼 그렇다 치고. 엄마들이 안 믿을까봐 내가 힘들다고 우리의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이집을 갔다, 장군인데. 이 어린이집 갔어, 어린이날. 어린이날 세금 갔다 가니까 어떤 엄마가 강의 듣다가 애 고생했겠다. 얼마나 가기 싫게 했니? 보통 어린이날 되면 저 뭐야 이랜드 뭐 이런 데 놀러 다니잖아요. 우리는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서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 고맙잖아. 어린이날 다 놀러 다니고 서점에 안 오는데 저는 이 서점이 왕당골이거든요. 엄청 갖다 바쳤어 책값.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날 손님 오니까 이벤트를 하거나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
달린다고 고개 쳐박고 있고요. 우리 와이프는 평소에 제가 까칠하니까 미워가지고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타고 막 커피 타고 막 진하게 타고 이랬는데. 하기선 지금 다 장난 쳐다보고 막 쉬어를 하고 있어.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우리 가족은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때 디카도 없을 텐데, 이벤트 한다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어서 15마리에 막 인화돼서 나오잖아요. 이 밖에도 여러 사진이 있는데, 하여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좀 다니고 좋은 의식을 꾸준히 이러니까, 이거 제 이야기가 말고, 그,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있죠. 몬테소리 교육하면 다 알더라. 마리아 몬테소리 감자는 뭐예요?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 몬테소리 옛날에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어린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그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하다. 그 세 가지 영역이 뭔가 하면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정서 영역. 네, 신체적으로는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이거 뭐 알아서 다 하잖아요. 찌개나 국 끓이면서 뭐 화학조미료 안 쓰죠? MSG 안 쓰죠? 유기농 먹거리 찾죠? 뭐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식품 피하죠? 이런 게 다 이제 건강, 가족들 건강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인지 영역. 인지 영역이라는 게 이제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영역이에요. 인지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여기 적힌 대로 뭐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능력, 독해 능력, 의지력, 집중력,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떻게 잘하는가 하면, 책을 꾸준히 읽으면 잘. 아주 쉬워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대학이나 사회 나갈 때, 대학이나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평가를 어떻게 하잖아요? 듣기 평가 조금을 제외하면 전부 뭐예요? 읽기 능력을 평가해요. 독해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읽는 것이 저절로 아이들과 아이들, 거기 적응시키는 거죠. 근데 엄마들 이건 머리도 다 알지? 체육에 중요하다고 못 살아먹죠? 다 알면서 그렇게 안 살아. 그리고 엄마가 학습도 해서 하고. 맞죠? 답답이 됐어. 또 뭐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상하더라. 집중력 키운다고 이상한데 뭐네. 뭐 밥 먹고 가도 되시고 그런 데도 아니, 바둑 근데 바둑이 재밌어서 집중하잖아. 그게 공부할 때 이게 집중력하고 달라, 이거. 그 집중력, 같은 집중력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줄 알아? 최신 스마트폰을 하나씩 다 던져줘야 돼. 그럼 맨날 뭐 두고 게임하면 되죠. 게임할 때 보면 놀라운 집중을 발휘한다니까 밤새울 수도 있어. 우리 형수가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엄마가 있는데, 얘는 1학년 때, 애가 아버지도 공수부대 장교 출신인 애가 애가 굉장히 튼튼해. 근데 이상하게 낮에 뭐 비실비실 하더라고. 이상하다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얘가 있잖아. 엄마가 다 잠들면 아빠 스마트폰 가져가가지고, 밤새 게임하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동틀 때 되면 또 갖다 놓고. 그 애가 잠을 못 자고 비실비실 한 거야. 이게 놀라운 집중력이죠. 우리 애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도 게임 시키면 뭐 집중력 엄청나게 잘하지. 요즘 특히 뭐 게임 보면 총 쏘는 게임 있거든. 들어봤어요? 배틀그라운드라고. 얼마나 재밌지 몰라. 5천만 장 팔릴 때. 저도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있잖아. 이 나이에 지금. 10대, 20대하고 맨날 총 쏘고 있잖아. 너무 재밌어. 초등학생들 이런 거 하면서 맨날 뭐 그거 가지고 대화하고 그랬다니까. 제가 우리 영수는 꼬마들하고 대화하려고 내가 배틀그라운드에 입문했는데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맨날 지금 중국이 중국. 퇴근만 하면 하루 6시야 지금. 새벽까지 잠 안 자고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재밌지 몰라. 우리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집중력 게임 지켜보면 이거 뭐 놀랍다 이거 집중력. 근데 그거 하고 이게 못하고 안타까운 거지. 자, 좋은 의식을 꾸준히 읽다 보면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사고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각하는 힘이 잘해야 돼요. 책은 불편하거든요. 책은 게임하고 달라가지고 이 몰입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죠? 몰입한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저자의 숨은 의도, 하고 싶은 말을 파악해야 되죠. 그림도 관찰해야 되죠. 행간의 숨은 뜻이라고 하죠. 영어로 reading between the lines 해가지고. 그런 이 표면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죠? 그 숨은 뜻 같은 거 파악해야 되죠. 이게 불친절하다니까. 그래서 책 읽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어른들도 책을 읽다 보면 가끔씩 부딪히거든요. 내 경험하고도 부딪히고 자꾸 회상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부딪혀 올 거라 거부감도 생기고. 그죠? 왜?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 경험과 다르거나 이렇거든. 어씨 너는 학습자고 저 되게 잘하는 척하네 이 생각. 그치? 이게 좋은 강의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거든. 책이 이래. 그래가지고 자꾸 뭔가 잘하는 거지. 생각하는 힘이. 체육기는 불편하니까. 학습만은 왜 있지 말아 하는 줄 알아요? 학습만은 너무 친절해. 말풍선.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뭐 비속어. 익사성 그림. 이런 걸 통해서 친절하게 내용을 안내한다니까. 그래서 애들 읽거리다 보면 내용 파악이 안 돼. 생각하는 힘이 지금 잘 안 돼.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Y라는 책이 괜찮지만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는 데는 백행위. 그래서 학습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체육기를 통해서 이런 힘이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굳이 비유하지 않은 줄 알아요? 콩나물 씨름이 물을 주잖아요. 콩나물 씨름 알아요? 우리 젊은 엄마들 모르실 것 같고 제가 또 씨름도 가져왔잖아요. 콩나물 씨름은 밑에 구멍이 있고 구멍도 돼 있어요. 그리고 물 잘 빠지게 나무를 받지 않죠. 자, 물을 보면 어떻게 돼? 다 빠져나가겠잖아. 구멍으로, 밑에 구멍으로. 그런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은 자라고 있어. 이 원리에요, 이 원리. 여러분들이 애들 책 읽고 난 다음에 꼭 이거 확인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기운을 얻어놓게. 주인공 우회되는 녹하고. 동생하고 살수 없이 지내다가 싸우고 가다가 하고. 애들 정말 짜증난다니까.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다가 누구 같고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애들고 요즘 생각한다고 내가 2년 전에 태양이 우리 할 때 엄마들 다 그거 몰입해가지고 막 지가 송혜교인 줄 알고 막 송중기 구경하고 막 이랬죠. 근데 끝나고 나서 아빠한테 티 나와가지고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하니까 못했거든요. 옛날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모든 사람한테서 태양이 우리 할 때 카톡의 내용이 긴 내용인데 내 모르는 친구 아니라 근데 왔어. 내용 뭔지 알아요?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요령. 그때 수목드라마 했거든 태양의 교회가. 첫 번째 행동이에요. 엄마들은 본방사수를 하려고 수요일 목요일만 되면 9시부터 이상한데 예민하대. 10시에 본방하는데 미리 준비하다고. 미리 다 청소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막 애들 재우고 막. 그러니까 아빠들 행동요령 첫 번째는 뭐겠어요? 9시 전에 저녁 먹고 일찍 들어가가지고 안방에 처박혀서 9시 이후부터는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거든. 이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 두 번째 행동이 뭔지 알아요? 본방이 10시부터 11시까지 끝났는데 연습을 끝났다고 바로 거실로 튀어나가면 큰일 난대. 엄마도 지금 송중기 얼굴이 지금 아직 남아가지고 자녀가 지금 음미하고 있는데 돌쇠 같은 아빠가 튀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살면 엄마들이 정말 짜증난대. 그죠? 이거 없이 다니까 애들 책 읽고 나서 엄마들이 뛰어가가지고 물어 삼는 거 있죠. 여러분들 똑같은 건 절대 안 돼. 안 그래도 평소에도 애들 때문에 뚜껑 자주 열리죠? 여러분들 애들 키우다 보면 다 정신병 하나씩 있는 거 확인했죠? 저도 해보니까, 이게 내 정신병 환자. 충동 조절 장애. 다 있죠? 특히 애들 수학 공식이다 보면. 저도 시간만 많으면 제가 얼마나 이 심한 정신병 환자들을 다 고백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에요. 생략하는 거예요. 저기 뛰기 잘한 척하는 얘기 듣지 말고 저는 정말 그게 많이 잡았어요. 그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엄마도 그렇잖아요. 가끔씩 뚜껑 열려가지고 막 뭐 애 쥐잡듯이 잡고 애들 울고 막 기죽어가지고 자존감은 낮을 때 낮아져서 지방에 지그레에서 자러 들어가면 한 2시간 지나면 제 인생 돌아오죠. 그날 밤마다 엄마들 다 같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 내일은 내가 꼭 정신과 가봐야지. 근데 이건 정신과 가도 안 돼요. 정신과 가면 의사들이 우리 하소연을 듣다가 안 되면 약물 처방을 해요. 니는 신경안정제, 니는 항우울제, 니는 수면유도제. 그게 알아. 근데 있잖아요. 이 육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충동조절 장애는 약물로도 안 돼. 약물 효과가 있어야죠. 이 증세가 주기적이다 이게. 풀타임 사이클. 근데 엄마들 평소에 멀쩡 하잖아. 파트타임 사이클. 그래서 증세가 일어나도 길어야 2시간 지나면 다 되는 식으로.
그럼 내가 2시간 지나가서 내가 뭐 무슨 일했다 싶어가지고 뭐 애가 쫓아가가 뭐 잘나가는 애 붙 들고 뭐 안고 뭐 우리 딸 미안해 아빠 엄마가 잘못했어 사랑해 하고 뭐. 자존감 회복시키고 배워야 돼. 그거 많이 했죠. 저도 우리 아들한테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일 때문에 뚜껑이 자주 열리는데 또 책 때문에 뚜껑이 열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독과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뭐 전문가들이 독과도 한다 계산하고 뭐 쉬워가지고 우리는요 이거 신뢰야. 책이 아이를 자라게 한다. 콩나물에 물 주면 저절로 자라듯이 우리가 얼핏 보기엔 다 물이 빠져나오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왜 좋은 논의 채우고 즐기고 제가 재밌잖아요. 그럼 그걸로 됐어. 내용 외우고 나고 주인공 우연히 기억할 필요 없어요. 교훈은 안 얻어도 돼. 책이 다 알아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까 사진 지나갔지만 서울의 교공으로 가면 교공과 큰 볼기 있죠. 책이 사람을 만든대. 사람이 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책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저도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잘하게 해요.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똑바로 하나 괜히 애 잡지 말고. 아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딱 한 에피소드,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얘기해요. 우리는 학원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육감이 바뀌었어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대구 교육정책이 바뀌거든요. 지금 여기 행복학교 지정된 것도 우동규 교육감이 된 거거든. 원래 교육감이 바뀌었죠? 네. 학부모 연수도 우동규 교육감이 시작한 거야. 내무도 확 줄어요. 원래 10번씩 했잖아. 저학년 10번, 고학년 10번, 그 중에 5번은 통합해도 되고. 여기 통합이에요, 오늘? 네, 다 통합. 통합이에요. 이건 다 통합이에요. 잘 안 보이니까 다 통합하는 거야. 교육감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우리 이번에 선거에 교육감이 바뀌었죠? 당장 지금 내년에는 10번이 아니라 6번인가 줄게. 한 학교마다 15번 하는데 그걸 6번인가 줄게. 우리 아이가 6학년 때도 교육감이 바뀐 시기였어. 그래서 새로 취임한 교육감님이 가장 강조한 게 창의력. 지금 행복이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구 행복 교육하고 이렇게 여기는 문화예술 행복학교 지정하고 특별 예산 주고 그러죠. 우리 때는 창의력이 많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예, 제1의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를 경진대회에 나무랬어요. 학교에서 대표학생 뽑아가지고 보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꼭 이 수천처럼 뭐 학교 많이 갔다고 이런 동네가 아니거든요. 아주 후진 저 앞에 밑에 남부인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거기 3개밖에 없잖아요. 그 조그만 학교로 가지고 우리도 운 좋게 학교 대표였어요. 그래가지고 대구교대 갔잖아. 대구시에 그때 초등학교 190개 있는데 190개 학교에서 내놓으라는 6학년 대표를 나왔어. 대구가 알아준 천재들. 그때 경북대학교 연대교원에서 수학과 연재들은 교수님들하고 전화받아서 실습하고 이러거든요. 걔들 다 학교 대표를 나왔어. 대구교대 뭐예요? 대구교대에서 교수님들이 8문제 출제했어. 우리가 그 대를 갔다 오더니 발표를 자꾸 기다렸어. 뭐 감이 좋았나 봐.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마음이 말렸다니까 기대하니까. 아빠가 니 학원도 안 보내고 지금 이렇게 키운 이유는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니 지금 초등학교 때 무슨 상박도 안 해도 된다. 나중에 수능 칠 때 우리 전국 수선하자. 그걸 막 말렸을 때 기대하니 말하고. 근데 우리 애는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홈페이지도 전화를 하더라니까. 발표 왔어. 가보고 내가 간식하다가 세월이 너무 오래 내가 이상했다. 근데
3년에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 취직해서 나갔어. 그래서 이제 앨범을 제가 쓰기로 하고 방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잖아. 다시 찾았어. 그래서 내 사진 급히 찍어가지고 지금 인증샷을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때 사회도 문제, 과학도 문제, 수학도 문제, 국어도 문제 이렇게 여덟 문제를 대구교도 교수님들이 냈어. 국어도 문제만 내가 오늘 제끼 이야기했다. 국어 여덟 문제 나온다라요. 어떤 젊은 아줌마 둘이서 젊은 여자 둘이서 애기 하나를 안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서로 자기 아기하고 우기고 있다. 솔로몬이 아무리 해도 뭐 자기 치는 말을 못 찾아주겠어가지고 빡쳐가지고 애를 맡아먹내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러 왔다. 그러니까 치는 말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제가 포기할 계획 하면서 애는 살립시다. 양보했대. 근데 그 가짜는 어떻게 했다고? 내 맡아먹 냅시다 이랬던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딱 눈치챈 거지. 우리가 가짜니까. 이 긴 질문을 줬어요. 긴 질문을 주고 밑에 문제 딱 하나.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치는 말을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많이 쓰면 거품 좀 줄까. 그렇다고 해서 뭐 재밌고 온다 이렇게 사면 남점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치는 말을 찾아줄 것인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내야 돼.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10몇 개 적었다 갔더라고. 제한시간 내에. 그러니까 제가 감이 좋아서 기다린 거야. 또 한 문제 어떻게 나오잖아요. 은행나무에 관한 기다란 질문을 줬어요. 은행나무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해서 아직까지 멸종하지 않고 여러 대륙으로 번성하면서 존재하고 있다. 은행나무가 인력이 주는 유익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주로 긴 질문을 줬어요. 은행나무보다 늦게 출현한 많은 식물들 가운데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는 종들도 많다. 이런 질문. 긴 그 질문을 주고 문제다 하나.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문제 수준 어때요? 이걸 뭐 맨날 뭐 연습하고 반복하고 훈련시키다고 그랬어요. 아이 스스로 그 지문을 읽고 지문 너머에 있는 이걸 어렵게 말하면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는 인쇄된 지문이죠.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 안에서 뭘 찾아야 돼. 이걸 뭐 의미나 맥락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가 하면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는 거죠. 주어진 지문을 읽으면서 그 지문 너머에 있는 의미나 맥락을 찾아내는 훈련. 이거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이건요, 학습자 같은 게 아니에요. 책을 즐겁게, 재미있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능력이 계속 자라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많은 에피소드도 있지만, 제가 지금 시간 관계를, 시간상 다 생략하고 하나만 가장 인상적인 초등학교 있었던 게,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뭐 좀 설득이 되는 거 같아요. 조금씩 쿠폰을 내기 시작해요. 통과하기 좋은 자, 두 번째 그룹에서 앞쪽에 있는 선수를 조금씩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뱅더가 가장 빠르게 통과하면서 또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고요. 엠바페, 코르트, 선수, 정세원 또한 포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10번 축구가 시작되겠습니다. 마지막 대박입니다. 마지막 대박.
기억나요? 네. 원래 1월 달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메스터 장면이죠. 놓쳤지. 근데 제일 첫 장면 보면요. 빨간 옷 입은 애가 둘이 반바퀴 빨리 달고 있어. 100바퀴 돌 동안 걔들은, 그죠? 뒤에 유명한 선수들보다 반바퀴 빨리 달고 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지구력이 없어가지고 다 따라잡혀서 걔들은 흔적도 없어요. 저 뒤에 몰려있던 애들이 다 죽어졌어요. 꼭 애들 키우는 엄마들 세계를 보면 동네마다 반바퀴 보내다니는 애들이 있어. 빨간팬 이런 거 해가면서 막, 미안해, 빨간팬. 괜히 빨간팬. 하여튼 뭐 하면서 열심히 애들 빡치게 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반바퀴 빨리 달리는 애들 꼭 있다. 특히 자녀에게 관심 있는 엄마들 중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다 따라잡혀. 어떤 엄마들 보면 우리 무슨 엄마들 중에 뭐 애들 뭐 얼른 가겠다고 좋아하고 웃기만 붙이고 나서. 하도 기뻐하게 내가 도대체 몇 과목 배치인데 가냐. 두 과목. 저는 저학년도 두 과목 시험 지적인 거 아니야. 물론 엄마로서 너무 기쁘겠지. 그래도 더 신선한 올백에는 한 8학과목 치고 올백해야지. 우리 5, 6학년 때 9학과목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4번째 맞으면 그래도 올백. 올백도 정상이 아니라 8과목이든 9과목이든 지랄이든 간에. 왜 그런지 알아요? 초등학생이 올백을 맞으려면 이건 훈련해야 되거든. 반복해야 돼요. 실수 안 하려면. 비효율적이다. 무지푼 스킬을 계속 훈련해야 돼. 초등학생은 그거 할 일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지구력. 이런 걸 키워야 돼. 기초체력. 이런 걸 키워야 된다니까. 그죠? 저 코너를 막 빨리 도는 이런 기술, 이런 거 배워야 될 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동네 언니들이 그래, 같이 하고. 자기 큰애는 사춘기 때가 이제 5, 6학년 되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2학년 언니, 동생들이 묻잖아요. 언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큰 거죠. 야, 좀 크게 말하던데. 말 잘 들을 때, 확실히 들리지. 이렇게 한다. 이거 또 광해 언니들 있지, 또. 아이씨. 동네 언니를 믿으면 안 돼. 에이, 진짜 아주 좋고. 이 커뮤니티를 해치는 바람인데, 아이씨, 사실이 왜냐면, 그 언니를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언니도 몰라. 이제 큰애 5학년, 6학년 뭘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뭘 해야 한다고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훈련. 이 운동 경기에서 기초 체력, 지구력 이런 것처럼 학습 영역에서 기초 체력 이런 건 뭐겠어요? 사고력, 목표력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어릴 때 키워야지. 근데 학습장에서 처음 무지푼 스킬을 배우고 있어. 그건 아무 소용 없어. 무지푼 스킬은 언제 배워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3년 내에 무제품 스킬 배워. 여러분도 고등학생 해보면 알 텐데. 우리가 고등학교 가니까요. 1년에 12번 시험 치더라고. 중간기말 4번이죠. 1, 2학기. 거기다가 고등학생들은 반드시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해서 3월, 6월, 9월, 11월에 4번 쳐. 아마 무면 8번이죠. 사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사립고등학교는 사설 모의고사도 쳐. 종로, 중앙, 뭐 이런 데서만 사설 모의고사 4번. 합하면 12번. 그리고 모든 수업이 이 시험 친 걸 가지고 해설한 거예요, 해설. 지금도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 들어가봐요. 인간 들어보면 다 문제풀이와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풀 스킬은 고등학교 배운대. 그 전에 기초 체력이 안 되시면 스킬을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 어릴 때 뭐 해야 된다고 문제풀 스킬, 그러니까 길게 보고 공감을 키우듯이. 가장,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도서관에 다니는 거야. 아무도 이렇게 하는 엄마들이 잘 없어. 여기 도서관 내가 늦게 와서 못 돌아왔는데, 저는, 선수가 이거, 저기 15주년째니까 하는 셋째. 이런 거 말고, 여기 이런 거 있는데, 인문도서 계산하는 이런 데 가셨는지, 이런 거 말고, 잘 만들어진, 재밌는 세계적인 주옥 같은 책들이 있어, 저기 가면. 네? 저런 책들을 빌려서, 늘 아이들 어릴 때는, 저학년 때는 읽어주고, 이게 습관이 되면 책의 맛을 알면 아이들이 알아서 읽게 돼 있어. 이 작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니까, 처음 직전에. 근데 대부분 속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다 뭐, 언니 집 가보니까 그 집 큰애 책상에 뭐가 놓여있어? 빨간 펜이나 뭐, 구멍 이런 게 놓여있죠? 다 따라 들어간다. 아니면 뭐, 눈높이를 하거나 뭐, 더 무시하는 것은 중국까지 합니다. 저학년 때 장원
잘못했어.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시대가 바뀌는 부분이고. 법원에서 판결문도 우리말로 쓰는 거예요. 장은 뭐, 또 어떤 소리 있더라? 한자 몇 급 가면 뭐? 대학 가는데 뭐? 유리하다 카더라. 이게 어딨어요? 농담하나 카네. 제가 비싼 거 가지고요. 이게 여기 한번 내지 있더라. 강의하다 자꾸 여기 튀어나와요. 답답할 때마다. 그 어떤 막 교육청 저거 신고했잖아. 강사님이 막 욕한다. 그 교육청에 조사 나왔다니까. 제 강의 다른 학교에서 하는데 몰래 와가지고 교육청 직원이 들었잖아. 그 저한테 전화가 와서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이 될 것 같아서 욕을 편집하면 되니까 TV 촬영합시다. 그거 TV로도 제 강의 맨날 나오잖아. 여기는 나이지. 남은 거 다 써볼 때 TV로더라고 생각했거든. 답답해서 왜 답답했어? 내가 남의 엄마, 남의 애 키우는데 너무 답답해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한 게 어디서 들었다면 수능 치는데 감독 들어가 보면 나와요. 19살짜리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수능이잖아요. 첫 교시가 국어라. 근데 국어 시험 칠 때 30명이 한 교시에 시험 치는데요. 시간대 문제 다 푸는 데는 한 교시에 한 명밖에 없어. 많으면 두 명. 나머지 28, 29명은 다 시간도 줘, 시간도 줘. 근데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걔를 어릴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체육이 중요한 걸 다 알았다니까? 알면 뭐해, 그래, 안 사는데. 그래서 아는 거는 종류가 있어. 아는 것도 근본이니까. 머리로 아는 것하고, 가슴으로 아는 것하고, 몸으로 아는 것. 이거 완전히 다 알아요. 안타까운 게 있어. 그래가지고 시간 부족이라니까 자꾸. 그래서 집중, 시간은 먼저 되고, 우리말로 돼 있어. 양심? 있는데 잘 수도 없어. 나중에 오후에 치는 수학 이런 거는 모르면 엎어놓고 자면 돼. 그래? 근데 첫 교시인데 국어 조지면 나머지 영어, 수학, 뭐, 과탐, 사탐 다 조지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못한다, 첫 교시에는. 끝까지 막 틀죠. 아깝지만 시간이. 그래서 다 찍죠.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필름을 돌려서 내려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체육 시간 없어요. 공부 제대로 하는 애들은 전부 수학 공부해요. 좋은 대학 가려면 수학이 대학으로 결정하거든. 취직할 때는 뭐 영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 영어 별로 안 중요해요. 왜? 다 잘하니까. 근데 수학 공부해야 되거든. 고등학생들은 자기 공부 시간에 50% 수학 공부해야 되거든. 30% 영어 공부. 나머지 1, 20%를 사탕 과탐. 국어 공부 따라오거나 책을 읽을 시간 없어요. 사치예요, 사치. 늦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책의 습관이 들어야 돼? 중학교. 근데 중학생이 말 듣나? 사춘기인데? 그죠? 여자애들은요, 엄마, 내신 내가 살게요. 하고 확, 부담도 안 돼. 애들 또 말은 얼마나 요즘 싸가지 없이 하지 않아요? 뭐, 자소리 좀 하라고 하고, 알았어, 알았어. 아, 예. 응, 아니야. 엄마들 말하고 쟤는 짜증난다니까. 응, 아니야. 이렇게 한다니까. 응, 하면 긍정이잖아. 그 뒤에도 아니야라고 붙여가지고, 응, 아니야. 어떻게, 씨. 요즘 희한한 말들 배워가지고. 잔소리도 안 돼. 무심한들은 이제 맞지도 안 해. 마신아들은 응답도 받고 내신에 내가 알아서 깨고 무심한들은 맞지도 않고 받고 막 이러는데 저도 우리 중학교 때리다가 시험에 턱 막더라고. 내 손목을 좀 잡아요. 어? 이 기바라카스 이쪽으로 또 때리고 이것도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을 하면서 안 논다 하면서 막 팔 뺄락 하니까 애가 막 저를 벽으로 밀어붙여. 경찰에 범인 제압받듯이 내 저를 벽으로 막 밀어붙이면서 막 한 사람이 막 운전사 얘기 하는 거야. 아빠 제발 좀 뒤차려. 이거 중학교 늦었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저 부모도 엄마도 보면 논술하고 보인다니까. 국어 논술하고. 비싸게 좀 다 꼬아하거든요. 나도 이미 늦었어. 목 때리는 기술 배우고 애들은. 엄마들은 전기세 내고. 아무 상관없어. 마음만 막 책이 중요하다 하는데 이미 늦었으니까. 그걸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 부모 마음에. 학원비 뻔히 넓힌 줄 알면서도 보내야 돼요. 그게 우리 심정이죠. 저도 5학년으로 내렸어요. 이것들이 책 주민을 감춰 보고 와야 될것 같았다. 엄마 큰 옷질하게 사니까 안 읽을 수는 없고, 뭐, 부담 없는 책, 만화책 들고 있죠. 와이. 어, 시간은 많은데 만화책에 대해서, 만화책 역사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엄마도 보다 보다 답답한 엄마도 또 뭐예요. 그리고 뭐 이상한 거 하지. 한우리 박수원수, 웅진북클럽, 뭐, 또 뭐더라? 주니어 플라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도 골라가면서 해. 한다고 책 읽어요.
그건 문제 풀이라고 그게. 교재가 답다는 거지 책 읽는 거하고 다 차원이 달라요. 책 읽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재밌는 책을 읽고 덮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야 돼. 연습 끝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송중기 얼굴만 떠오르는 것처럼 아 참 재밌었다 책 이래야 돼. 실제로 내가 어떤 무심한 초등학교 3학년짜리에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왔어요. 남부로. 저는 그 어린이집에 막 또 다녀가지고 유명해서 엄마들이 저한테 상담도 하고 제가 놀러가죠. 하루는 저는 상자에 무심하가 엄마가 책을 사놨어. 근데 엄마가 애를 저한테 보자지 사는 거야. 얘는요, 책, 이딴 거 더 읽고 지금 책, 또 책상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잖아. 진짜 그 제가 이렇게 애가 읽던 책을 이렇게 책가게에 딱 접어가지고 한 10페이지인가 남았는데 딱 키워가지고 안 읽고 책상으로. 근데 왜 책 읽던 책부터 마저 안 읽고 책상으로 왔다니까 얼마나 말을 한줄 알아요? 이건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날까 마시워서 못 읽겠어요. 무심마 3학년인데 이 책맛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얘가 그 얘 수승부 나온 애가 아니고 저 달수고 저 끝에 가면요 화원 넘어가야 되나 대진초등학교 그 대진초등학교 나오고 대진중학교 나오고 나중에 대구과학부 하나 나와서 지금 하이스트 4학년 얘가 그 어린이집 다니면서 산 책 전부 저한테 기증한 것 같아요. 후배들이거나 이렇게 책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맛을 모른 채로 엄마도 이상한 책이 있어요. 지식. 뭐 심장이 어디 붙어 있고, 뭐 코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해요. 과학적 사실, 뭐, 아니면 역사 지식, 이런 거 막 애들 집어넣어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유학기 때, 제가 애들이 왜 학교마다 그럼 책 잘 안 읽는 줄 알아요? 많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뭐 스마트폰의 보급이라든지 많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애들 책 맛을 몰라. 책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몰라. 왜? 어릴 때 엄마들이 동네 언니들한테 꼭 시켜가지고 어디 교육받으러 가봤죠? 어디 교육받으러 가면 영세부 2시까지 잘 해봤자 2시부터 4시까지 해결해 보면 이런 거 아니면 큰일 났다 하면 협박하거든. 그러면 또 엄마들 막 보험 해약해가지고 막 또 남편 몰래 막 이래가 막 또 부부 싸움하고 막 답답했겠어요. 겁준다니까? 이게 불안감 마케팅이에요. 불안감 마케팅.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상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상하죠. 애들 잘못해서 뭐 우리가 혼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안해서 혼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를 혼내고 나서 빌 때마다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인정하고 아빠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조금 했으니까 될 거야. 좀 더 기다려주라고 이랬다. 이런 친구가 이렇게 하지 말았다. 그래, 뭐, 비싼 스마트폰 지을 것도 없는데. 제가 시간이 좀 빨리빨리 지나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 PPT 자료는 여기도 하나 공생하고 이렇게 붙어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 요 PPT 그대로 있어요. 영어 문법이 궁금하시면 영어 문법 강의 다른 학교에서 한 동영상이 다 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수학 공부 궁금하면요. 다른 학교 수학 공부 강의하는 거 다 있어요. 집집마다 가보면요. 내가 어떤 집을 몰래 촬영했거든. 근데 많은 엄마들이 한 말이 저 원집 우리 집 촬영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엄마들 이것도 확대가 보면서 있잖아. 저 우리 집 없는 건데 하지 말고.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거 보여주는 데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디 거고
이건 재미가 없어. 지식이거든, 지식. 과학전지, 역사전지, 뭐, 사회탐구전지, 뭐, 지가.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식은 옛날에는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전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주도 지사는 원희룡이 그런 애예요. 원희룡이 서울대 법대 판의학과인데, 학력고사 전국 수석했어. 하고, 서울대 입학할 때도 전국 수석하고, 서울 법대에서 수석하고, 예문도권 하다가 잡혀가고 뭐 이러다가, 제적까지 서울 법대 3학년인데. 근데 얘가 어떤 그 공부를 잘못할 때 수기 책을 읽어보니까, 원희룡이 책을 읽어보니까, 제주도에서 자기 아빠가 문방구 기업 서점을 태워올 때, 하다 망해가지고 있잖아요. 창고에 팔던하고 책이 가득 쌓여있었어. 원희룡 처음하니까 맨날 심심하면 그 창고에 책 앞에 가고 책을 읽어. 옛날에는 이렇게 한 개인이 많은 짓이 있었더라고요. 아주 똑똑하다는 소식이 있어요. 얘는 서울국대 3학년 때 제적당했는데, 너도 운동하다가, 28살 때, 러시아, 소련이 멸망했잖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죠. 러시아와 무슨 탄 하는 거, 주변 나라들이 다 독립하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롤 모델이던 소련이 해체되는 걸 보고, 운동권들이 다 실망해가지고, 접고, 그때 원희룡도 노동 하다 접고, 다시 사법시험 했죠. 그리고 2년 만에 사법시험 전국 수사. 똑똑하죠. 이런 사람 천재라니까. 근데 요즘은 달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요즘은 지식은요,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돼. 네이버 아니면 구글. 옛날에는 집집마다 어른들은 루테니까 세계대백과잖아. 학생들은 공진 21세기 학생과학 대백과. 다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네이버에 가면 위키 백과부터 시작해서 막, 이 사용자들 편집하는 백과 대백과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제공돼요. 아까 우리의 창의적 경기대 할 때처럼 질문을 통해서 지식을 다 준다니까.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맥락, 의미, 이런 걸 파악하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이걸 모른 채로 엄마들이 지식을 자꾸 애들한테 집어넣어주고 하기 때. 그러니까 책의 맛을 모르고 커서 처음부터 가는 거야. 그럼 책을 못 읽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 이런 걸 아이들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재미. 책의 재미. 아, 책이 참 재밌다? 아니면 마음이 짠하다? 이런 느낌. 마음이 짠하다는 애들 말은 우리말로 하면 감동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생겨야 애들이 책을 좋아하게 돼. 근데 이거 가지고는 어렵죠. 유학기 때는 그래도 이 중에 뭐 명작 할 수 있어. 애들 자기 전에 이거 빼가 엄마 우리도 그렇다고 해. 그것도 막 진짜 저질 명작이죠.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지? 세계 명작 하면 있잖아요. 유아들을 위한 책의 명작 없어. 주로 청소년들을 위한 책이죠. 그런데 그걸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줄거리만 항상하게 해서 책의 명작 전집하고 그것도 또 친절하게 엄마들 바쁘다고 성우가 더빙해가지고 막 CD 꽂아주면 막 대신 읽어주고 지랄한다. 그걸 지금 엄마들 목소리를 엄마 마음을 책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전하는 건데 그거 안 하고 기계, 엄마는 설거지하니까 기계 틀어놓고 막 그래서 다 키운 것도 아닌데. 양계는 가서 다 키울 때 일한다니까? 닭이 일주일 동안 나을 달걀의 개수가 정해져 있대. 그 양계는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내 친구 한 양계는 전라도에 갔는데. 가보면 24시간 불 켜놓고 음악 틀어, 행진곡. 신나는 거. 닭들이 세월 가는지 모르고 계속 빨갛고 있잖아. 빨리 폐게 되면 통닭집에 넘기더라. 엄마들이 전집 읽히는 마음이 그거하고 비슷하다니까? 어찌하든지 무슨 다 키우듯이 열심히 뭘 쑤셔놓으면 뭘 공부 잘할 줄 알고. 큰 착각이지. 제가 못되게 말해서 미안해요. 아니,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어떤 사이트에서는 그 사람, 하나 진짜 거칠게 강의한다.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그러니까 걸려가면서 들어야 돼. 이칸다. 제가 옛날에 활동하던 유명한 사이트 있고, 자녀교육 사이트, 잠수는 크라는 아이들이라고 들어봤어. 그지? 네이버는 안 한 거. 네이버는 알아요. 잠수는. 네이버는 알고 잠수는 없는데, 큰일 났네. 네이버는 돈도 안 받잖아. 포털 사이트니까. 잠수는 돈 10만 원 있어야 돼요. 1년 10만 원씩.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자. 제가 거기서 우리의 어릴 때부터 활동했거든요. 뭐 챙길 때부터. 근데 자녀교육 세계에서는 제가 전설 때, 네이버도 이런 말 했죠. 요즘도 제가 그, 오는 데 있다니까. 엄마들이 유튜브 가면 또
삼촌이 저기서 그리운 분이 강의가 있는데 안 들어오고 길끼리 막 빙크를 걸고 막 이러면서 진짜 꼭 거기다 못 써온다 강의가 너무 거칠다 그건 참고해라 아까 말이야 못해서 뭐라고요? 신체형, 인지형이요 세 번째가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제가 여기서 큰 실패를 했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아이 어릴 때 제가 너무 공부를 해가지고 커서 우리 어린이날 또 어디서는 데리고 왔다 했잖아 수학 공부도 제가 집에서 직접 시켰어요 요것도 하루 한도 안 했어 혼밥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했지 내가 경험하다 시험을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아예 얘기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의 공부 인지행위만 주시는 쓰다 보니까 애하고 관계가 점점 나빠져 특히 수업 공부시킬 때 막 내가 고맙다 지금 애들이 막 우리 애가요 저는 정신 차려서 문제 잘못 읽어 오답 봤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고함을 꽉 지르면 우리 애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줄을 봐 그래 애 눈동자가 뱅뱅 돌고 있다 아빠 어디 체류가 될지 몰라 무서워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깝고 속상한 사건들인데 그래가지고요 어떤 날은 예비장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거 못 읽었는데 못 봤는데 우리 와이프도 보고 그걸 애한테 고자질 한다 아니 또 생각이 있는 거지 없는데 그거 고자질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요 애들 어휘가 제한돼 있거든 그래서 동생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니까 큰애들한테 물어보면 또 둘째한테 물어보면 언니 없었으면 좋겠다 하죠 그게 꼭 죽으라는 말이 아니거든 내가 엄마의 사랑 충분히 받고 싶다 이 말을 자기들의 의미로 표현하는 거야 자기들의 의미가 몇 개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죠 아빠를 점점 무서워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이 제가 어디서 다녔잖아요 좋은 의지로 사서 아이를 꾸준히 읽어줬어요 그 책을 읽을 때 이상하게 내게 있던 그 아이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책의 내용과 감정이 입대돼서 이렇게 올라와.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은 아이들이 소중하지만 그 저 어디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죠? 그리고 평소에 하는 말들 보면 전부 뭐예요? 명령, 지시,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여러분들이 하는, 하루 동안 하는 말을 다 요약하면 여섯 단 안에 다 들어가요. 뭐 시키잖아? 지시, 명령,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확인하죠? 무슨 지시대로 했는가? 밀렸지? 질책하고 비난하죠? 그러다 뚜껑 날아가면 저주한대요. 니 같은 건 밥물 자격도 없다고. 이상하죠. 우리 소중한 마음은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올라오는 말들을 보면 전부 이 여섯 말이다.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아이한테 읽어주다 보면, 그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거 하면서 많이 울었다. 애한테 책 읽으면서 진짜 아이와 같이 운 적이 많아요. 그리고 책이 저를 치유하기도 해. 좋은 어린이 책은요. 그림책인데 이상하게 저를 제 어린 시절 치유한다니까. 저는 어린 시절 친척 집에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눈치 보고 자존감 낳고 막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어떤 책을 보면 꼭 내 같은 놈이 있어, 주인공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엄마가 돌아가시고 서울로 전학간 어떤 고마 이야기에서 짝꿍 최영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보면 최영대가 꼭 어릴 때 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줄 때마다 내가 통곡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치유하기도 하고, 아이한테 읽어주면서 막 울면, 아빠 왜 울어 가냐? 아빠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아이하고 소통이 있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이 책이 아이와 내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아이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안정시키고. 예를 들어서 한 번만 가지고요. 우리나라 그림체 최숙희라는 작가가 쓴 엄마가 화났다. 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 책 보면 엄마가 어느 날 큰 생일이 좋았나봐. 그래서 얘한테 짜장면을 시켜줍니다. 근데 애들이 짜장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흘리고 쏟고 묻히고 뭐 이러죠. 그게 싫으면 짜장면 안 시켜주고 치킨 시켜줘야 돼. 짜장면 시켜주면 애들 다 그렇거든요. 근데 엄마는 이제 짜장면 시켜주고 나서 보니까 슬슬 스팀 받는 거라 지금 엄마 팔 허리에 올라가서 각도 보이죠. 슬슬 열받다니까 그래 고함 깨치고 빨리 옷 벗고 씻고 옷 갈아입고 가면서 고함을 딱 지르겠지 그래가지고 애는 갑자기 자장 먹다가
오빠가 화를 내니까 당황해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갔어. 열심히 씻다가 거품 너무 많이 쌌나봐. 그래서 이왕 거품도 많고 한 김에 엄마가 목욕탕 청소하는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목욕탕 청소놀이를 하고 있어. 엄마는 빨리 씻고 나오라 했잖아, 옷갈아입으러. 아무 기대도 안 나오니까 목욕탕 문을 벌컥 열고 또 왔다. 그러니까 목욕탕 개판돼 있거든. 또 꼬아머지 머리 뒤 뜯고 있잖아. 또 꼬아머지로. 이번엔 애가 조심하게 그림그림 놀이를 하려고 엄마도 혼화내려고 시작했는데 너무 표현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스케치 뭐 이런 건 좁잖아요. 할 수 없이 막 방바닥 벽 이런 데다 막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가 드디어 무조건 열렸지. 그래가지고 막 평창 투어 하죠. 애 생각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는 집마다 따라다니면 설치를 안 해. 이런 걸 자,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딱 빌려와봐. 그러면 애들이 바로 동의시킨다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이 우지구석하고 똑같은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책에 몰입하는 거죠. 왜 자기 이야기니까. 엄마도 연습국에 왜 몰입하는 줄 알아요? 내 이야기니까 몰입하는 거라.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영어로 그 어린 책을 읽을 때 동일시라고. 주인공은 내가 하나가 되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혼날 때 속상하잖아요, 주인공이. 그래서 나도 속상하고. 그죠? 엄마의 사랑을 확인할 때 나도 위로를 받고 이러는 거죠. 이게 카타르시스. 자기 내면의 정화라고 하죠. 왜 우리 속상한 게 실컷 우고 나면 좀 속이 좀 부대해지는 것처럼. 이 작가는요, 엄마가 하도 애를 혼내니까 혼낼 때마다 애가 뭐가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이 자존감 낮아지는 것을 이 작가는 그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비유를 했어요. 자존감 낮아지는 걸 그림으로 보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애 크기가 점점 작아졌어. 엄마가 코암수에 커질 때마다 애 크기는 점점 작아졌어. 나중에 두시나 열었다? 그래서 엄마가 제일 짓는 거야. 우리하고 똑같죠? 애가 눈이 안 보여. 하도 작아져가지고. 사사부터 지나라고 혼내고 이러니까. 우리도 왜 열받을 때는 애가 안 보이잖아. 애가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 내 성질도 내뱉어내야 돼. 그것도 보내. 그래가지고 두시간 좀 지나면 애가 안 보여. 엄마가 놀래가지고 있잖아. 돌아와. 애가 안 보인다니까 사라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림을 다시 했냐 했는데요. 온 동네 밭에 다니면서 뭐야? 밭에 다니네. 온 동네 밭에 다니면서 애 찾는다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어. 근데 애는 사실은 어디 간 게 아니고 울다 지쳐서 잠들어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막 울면서 지 찾아다니고 잠들어 있고 이 진짜 그 가서 애가 나오잖아.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랬더니 우리가 밤마다 하는 것처럼 이 엄마도 애플하고 우리 아기 미안해 하고 엄마가 사랑해 하고 말까지 해피해. 이런 책을 예를 들어 딱 빌려와서 도서관에 읽어주고라니까. 그럼 동일시 일어나죠? 위로를 받죠? 책을 딱 덮고 나면 애가 하나 깨닫는다니까. 우리가 안 가르쳐도 돼. 누군가 친 엄마 맞네 하면서.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뭘 깨닫겠어요? 엄마가 나를 사실은 사랑하시는구나. 아까는 속이 상해서 화내셨구나. 이걸 깨닫는다. 이거. 이런 책을 보면 우리가 꼭 안 캐도 애들이 뭘 위로를 받고 있지.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는 거죠. 이런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줘야죠.
제가 유튜브 검색하다 이 노래 발견해요. 진짜 애들 마음을 잘 표현했죠. 우리가 저도 어릴 때 저걸 진지하게 알았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서툴고 이래가지고 잘 못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좋은 어린이책을 읽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다 이기고요. 자, 중간과정 다 설명하고 우리의 수능을 쳤어. 학원 한 번도 안 됐다고 했어요. 좋은 시험 꾸준히 읽었는데 어떤 능력이 자랐다고 했죠. 성적표 봐도 모르죠, 사실은. 하여튼 잘 쳤다 이건 안 됐어요. 이게 그래도 전국에서 1등 한 성적표예요. 100에서 10등. 잘했죠? 영어 수업 다 100점이잖아. 모르? 이런 거 모르는구나. 요거 이것이 빨간 게 안 나가네. 여기 100분이라고 보이죠, 100분이. 100분이 100이란 말은 위로 한 명 높다는 뜻이에요. 100분이 99 가면 위로 1% 있다는 뜻이고, 만점 맞으면 100분이 100이 돼요. 책만 읽어도 국은 오히려 100분이 100 못 받고, 영어 만점, 수학 만점이래. 혹시 내년에 또 있는 데가 좀 만나면 내년에 내가 아이를 살리는 수밖에 없고, 후내년에 또 만나면 사교육대를 제작하는 음반비용 없고. 사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학교에 오는 건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라고 도서관에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서 아이들에게 늘 읽어주라고. 아빠 아이디, 엄마 아이디, 애들 아이디 만들면요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수십 권을 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비 안 드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니까. 엄마들 이 중요성을 몰라서 그렇지. 여기는 도서관 가까운 데 있나 몰라. 부부는 6점 뭔데? 뭐가 거의 기차비 건너가야 되는 거야. 왜 가까운 거야? 제가 가까워요. 뽀뽀도전에서 우리 여보세요 책 3,000권 기증했잖아. 도서관은 저 일정 시기가 되면 새 책 들어오면 이제 헌 책을 이렇게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여보세요 3,000권 기증했다는 거야. 책을,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총알 같이 하자. 도서관에 가서 좋은 어린 책을 빌리는 거야. 좋은 어린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잖아, 엄마들이. 그러니까 뭐 웅진 교원 찾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주 소신 바고 가줄게요. 출판사를 따라갑니다. 일단 가장 소신 바고 저기 보면 저 하늘색 저 표지가 있는 저 시공주니어라는 출판사예요. 아 저거는 지금 많이 출판사 정해져 있어. 정말 재밌다니까. 시공주니어 책들은 전부 외국의 창작 동화를 다 버려가지고. 자 출판사 예를 들어서 초등 저학년 출판사 그랜드 파워 1위는 비룡소라는 출판사예요. 시공주니어 창비 자 이거 전부 저 이거 뭐야? 카페 가면 요거 그대로 올려놨어요. 목록도 있고요. 좋은 어린이책 목록도 있고 이러니까 참고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출판사를 따라갔다. 애들 좋아하는 이 지원이야 병관이 시리즈 애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거 어디서 만들어요? 길버드린에서 만들었어. 길버드린이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 강아지 똥을 낸 출판사라. 그 노하우가 쌓여서 계속 좋은 어린이책을 내요. 이렇게 출판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가장 우선이 뭐 두 번째는 많이 팔린 책을 따라가면 됩니다. 많이 팔린 책 검색을 잘 했는데 검색 잘못하면 학습만은 쭉 뜨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는 베스트셀러 이렇게 검색하면 안 되고 스테디셀러 오랫동안 넘받은 사랑을 받았지 이렇게 검색하면 그림책 같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번이 1위가 너는 특별하다. 2위가 언제까지 너를 사랑 이런 식으로 이런 책을 읽어주다 보면 저절로 아이들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속물적인 우리 생각이 좀 정리되고 아, 아이가 어떤 경우에도 소중하구나, 이런 걸 저절로, 그죠?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다 보면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죠. 고학년용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단행본이 이거예요. 샬롯의 검이죠. 돼지의 검이 우정, 이런 걸 담은 거예요. 유명한 책이죠. 이거 시공준이에서 그랬는데. 이유가 삐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책 가운데 고학년용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교과서도 실리고 이런 책들, 이런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요. 세 번째는 유명한 상 받은 그 책을 따라갔는데 초등 저학년 같으면 그림책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어요. 칼데코트라고 해마다 미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영어로 발간된 그림책 가운데 딱 한 권에게 칼데코트 메달 후보가 되었던 나머지 서너 권에게는 칼데코트 아너라고 해서 책마다 딱지 붙어있죠. 노란 딱지 하얀 딱지 붙어있죠. 이게 유명한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죠. 이런 책을 빌려서 읽어준대. 이거 그림책이니까 기껏해야 40쪽, 32쪽, 40쪽인데 그럼 읽어주기도 쉬워. 근데 그림책이 너무 시안 돼요. 뭐라고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는 데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엄마들은 그림체 무시하고 막 글밤 많은 책도 찾는 경향이 있어. 이거 사치예요, 사치. 자,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 의상이라고 있어. 이상받아 그림체, 엄마들 들어보면 알아.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다 알죠? 그 앤서니 브라운, 고릴라 이런 거, 이상받은 책이에요. 상은 몰라도 고릴라 다 알잖아. 웬만한 유치원에서 다 수업도 하고 이런다니까. 사실 유치원은 책이 아닌데, 워낙 유명한 문제. 앤서니 브라운은 이걸 젊은 작가라가지고, 대구에서 뭐 앤서니 브라운 문화전도 하고 그러더라. 마지막으로 이제 동화를 자주 다닌 사람들이라면 고수가 되죠. 그러면 작가를 따라갑니다. 애가 어떤 특정 작가를 좋아하면 그 작가의 작품을 쭉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존재는 쌤 하면 아가씨동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이들 좋아하는 자수창, 저 동네 목탕에 있는 냉탕에 주로 가는 할매 이야기. 그리고 아 이거 아니구나. 엄마 같은 오순의 집고파 이런 권영 선생님 모든 동화들인데 다 하찮고 연약한 것들의 소중함 이런 걸 봐요. 권영 선생님도 우리 아버지 제가 폐병 환자였거든. 그래가지고 겨우 나왔는데 그 대신 후유증 때문에 장가도 못 갔어요. 돌아갈 때까지 평생 혼자 살았어요. 안동에서. 지금도 저 여기 사시는 그림 거리에 가면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를 권영 선생님 동화나라고 테마가 오늘 꾸며놨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강아지 똥 크게 있다니까. 몽실은 애기 업고 있는 동상도 있고요. 저는 우리 연구소에도 데리고 가을에 소풍 갔다니까. 그거 가면 선생님의 일대기 영상물도 있고. 애들 책의 관심을 불러 이렇게 되면 여기 4시간밖에 안 걸려요. 운동장 동안에. 가족 소풍 갔는데 도착 싸가지고 가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까먹어도 되고. 선생님 책들은 워낙 유명하고 전설책이라서 교과서에도 많이 실렸죠. 요즘 젊은 엄마들이 핫하게 관심을 가지는 백희나. 백희나도 그런 책 많이 했는데, 백희나의 그런 책은요, 기복이 심해. 어떤 건 대박난, 어떤 건 좀 이상하고 그래. 이 세 권은 대박난 책이죠. 정말 창의적이고, 이 사람이 쓰는 기법 자체가 창의적이고, 보통 그림책은 배경이 그림인데, 이 사람은 그림이 아니라 자기가 이걸 만들어.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이 배경이에요. 이 장수탕 할매도 자기가 종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그림책이 배경으로 사요. 요즘 가장 최근에 산 이거 뭐야 구름밤 내는 바람에 이 아줌마가 유명해졌죠. 대박 났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100만 이상 팔린 책이 구름밤이에요. 자, 이런 작가들이 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권 한 권은 제가 다 소개를 못하는데 그림책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에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 그림책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과 이렇게 나눌까 하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걸 전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다 올려놨어요. 아까 제가 말한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안에. 그러니까 그림책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한번 쭉 따라 들어보시면 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갑니다. 30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데 한 번 한 번 소개하고 그림책이 얼마나 아이들 생각하는 걸 잘하게 하는지 이게 우리가 왜 무시하면 안 되지 이런 걸 습득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가요. 자 마지막 1년차. 우리가 작년에 그 일본에 취직해 갔어요. 도쿄에서 그 일본 회사에 취직해 가지고 살다가 1년 딱 근무하고 사표 내고 왔어. 3월 31일부로 사표 내고 한 달간 여행 다니다가 5월달에 귀국을 했어요. 왜 사표 내고 귀국했는가 하니까 로스쿨 가 귀국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7월달에 로스쿨 입문시험 쳤어. 로스쿨이 뭔지는 아는가? 알아요. 그래, 안다 치고 합니다. 로스쿨 입문시험 쳤잖아. 발표가 8월 23일 날았어요. 로스쿨 입문시험은 딱 두 과목밖에 안 쳐. 언어 이해하고 출리 논증하고. 다시 말해, 얼마나 논리적인가 이걸 보는 거죠. 언어 이해 쓰는 문제 나오고, 출리 논증 40문제나 70문제. 이 시험의 특징은 또, 교과서가 없어. 무슨 말인가, 벼락치기를 할 수 없어. 교재가 없으니까. 범위도 없고. 그러니까, 법률가가 되는 한 청년이 얼마나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자라왔는지를 평가한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시험 쳤잖아? 7월달에 시험 쳐가지고요. 언어 이해 쓰는 문제 중에 27문제를 맞췄어. 100분이 얼마인지 알아요? 99.6%. 만 명이 시험을 쳤는데, 만 명 중에서 99.6% 0.4%를 받았어요. 로스쿨을 가려는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 만 명이 시험을 쳤어요. 출입 논증은 40문제 중에 37문제를 맞췄어.
하잖아요. 100분의 99.2%죠. 보여요? 합해가지고 로스쿨 입문 시험을 지금 만 명 가운데 9등을 잘했죠. 그리고 지금 10월 때 원서 내놨다니까. 이 시험 신내는 두 군데 원서 낼 수 있어. 그래서 한 군데 서울대 로스쿨, 한 군데 연세대 로스쿨 두 군데 지금 내놓고 1차가 11월 달에 발표가 나요. 1차. 제가 왜 인증서를 다시 본 줄 알아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가서는 책 못 읽었다고 했죠. 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지고 입시 공부 안 이라고 했어요. 대학 가서는 서울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1학년이니까 당연히 놀았겠죠. 평범하게. 홍대 많이 가더라고. 홍대에 클럽만 가고. 홍대 많이 가고요. 2학년 돼가지고 군대 갔어. 2년 썼고 오니까 24살이야. 또 복학해가지고 조금 다니다가 이번에 교환학생 나갔다. 애들 유행이잖아. 교환학생. 외국 생활하는 거. 교환학생 1년 하고 들어오니까 25살.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때 최순실 사태가 터져가지고요. 정유라가 이화여대 부정입학한 걸 또 보지만은 우리 시대는 수저가 뭐 입목하고 그리고 수저밖에 없다고 하니까 젊은 애들 해외 조선이야 되잖아. 그때 지옥 같다는 거야. 백 있으면 뭐 출시하고 부정입학하고 뭐. 그래가지고 막 그때 젊은 애들이 안 그래도 취직하기 어려운데 하면서 해외 조선을 탈출하니까 우회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해외 조선을 탈출해가지고 갑자기 일본어를 벼락치기 하더니 일본 회사 취직했어요. 그리고 도쿄에서 살았어요. 도쿄가 세계 무역센터로 되어있는데 거기 위에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기업과 인수합병, 신규시 대체 투자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1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년 동안 일본어만 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후로는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했다. 언제 좀 달랐다?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좋은 의식을 꾸준히 입었잖아. 이번에 우리가 뭐 좀 알긴 알았지만 어렴풋이 저는 그런 저 막연한 신뢰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못 가게 됐어요. 이 로스쿨 이무짐을 쳤는데 문과에서 뭐 다른 진로로 간 애들 있어요. 교수들이고 유학 가는 애도 있고 뭐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이렇게 좀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문과 최상위권 애들이 변호사가 되고 로스쿨을 가거든요. 근데 그 평범한 애들하고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치는 시험이잖아. 만 명이 쳤는데. 아, 거기서 꾸준했다니까. 별로 안 좋네. 요약하자면 어린 시절 책 읽기가 단순히 이번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더 맞추고 이런 문제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평생 영향을 미친다. 영어를 잘 하려고 해도요. 그 아이의 모국어 능력 이상으로 영어를 잘 할 수는 없어. 맞아. 우리말로 모르는 단어를 외우고 영어를 외울 수는 없어요. 로스쿨 이문시험을, 로스쿨을 가려면 이 로스쿨 이문시험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공인외국어 성적도 있어요. 우리 토익 쳤잖아요. 5월 27일 날. 토익 만점 몇 점이잖아요? 990점 만점이잖아요. 우리 몇 점 받았어요? 985점 받았어요. 한 개 틀렸다. 재수 없게 듣기에서 틀렸나? 아니네. 리딩에서 하나 틀렸나? 잘했죠? 우리 열받아가지고 만점할 때가 심각한 거는 말렸어. 왜냐하면 이 영어는 폴로와 패스라. 750점인가 이상 되면 무조건 패스. 근데 쓸데없이 뭐 985점이면 950점이 똑같아. 일본어 능력시 없었고 180만점에 172점 받았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초등학교 때는 스킬을 배우면 안 된다. 스킬을 뭐 어떻게 문제 푸는 기술, 정답 푸는 기술 이런 거 배우려고 학습지하면 안 되고요. 그 시간에 어디 하나? 도서관에 다녀라. 요약하면 닥치고 도서관. 닥치고 책 읽기.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이 책, 좋은 어린 책 읽기를 통해서 확보된 생각하는 힘, 독해 능력 이런 것들은요. 평생 아이에게 영향을 주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 왜냐하면 크면 책이 재미를 모른 채로 크면 늦게 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안들 다시 이렇게 책을 좋아하게 되기는 몹시 어렵다. 그러니까 어릴 때 특히 초등 저학년 때 재미있는 창작 동화들을 많이 읽히라. 그림책이나 창작 동화들. 그러면 거기서 재미를 발견하는데 재미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한번 해봐요. 저 외국 창작 동화 신공준의 책이나 미룡수 책들 빌려서 읽고 또는 우리나라의 저 공생의 동화나 이런 걸 읽어서 마음이 짠해지고 오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이를 좋은 어린이 책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이죠.
그러니 엄마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혹시 제가 거칠게 말해 상처받으신 분도 있으면 싸이지 않고. 싸이지 않고. 제가 안 같아서는 확, 다 끊게 하고 싶은데 엄마들이 또 내가 끊어서는 끊나. 불안해서 못 끊지. 대안이 있어야 돼. 도서관에 다니면서 이런 경험이 쌓이면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씩 줄이게 됩니다. 쓸데없는 피아노를 5학년, 6학년 때까지 계속 하는 엄마들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돼. 애들은 막 한시 미치락 하는데. 우리 연구소는 애들은요, 그래서 다 저한테 해가지고 엄마 끊게 만들어줘요, 제가. 왜냐면 엄마들 제 말 안 들으면 우리 연구소 못 오니까 제 강의들은 못 오잖아. 매주 금요일마다 강의들은 공짜 강의니까 다 오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엄마들 중에 이제 아주 최소한의 엄마들, 아이들을 제가 이제 수학 공부도 시켜보고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 병원도 시키고 해요. 그래야 제가 살아있는 강의를 하잖아. 그럼 엄마들 이제 저하고 친해지면 내가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이래가 끊기도 하고 애들이 또 저를 이용해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저를 이용해서 막 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끊었어요. 뭐 아니 벌쩍한데 어느 치료받아도 되겠다. 뭐 키 작다고 한의원한테 이상한 약 먹고 뭐 화이트 네.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면 다음 카페 내부 후보교육을 위해서 검색하시면 다른 강의들 좀 필요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저기다 게시판 질문해 주세요. 아니면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직접 찾아오셔도 돼요. 저기 저 엄마 금요일날 몇 번 왔다가 금요일마다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매주 그림책 한 번씩 정해가지고 엄마는